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 와인을 오픈하는 이 순간 참 기분이 좋죠. 네,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낳는 순간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입니다. 네. 예, 편의점에 뭐 편의점 내지는 마트 갔을 때 너무 모험하시지 마시고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술은 편하게 사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그 때마다 입맛이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맨날 1년 내내 4천 고지버들은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취향대로. 그렇죠. 골라서 드시면. 저가 와인이면서도 좀 이렇게 품질 좋은 것도 선별 방법 많이 알려주시니까. 네, 저도 어제 마트에서 이 와인 코너에 잠깐 가봤는데. 정말 저렴하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와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잘 골라서 드시면은 왠지 이렇게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와, 역시 오픈하실 때 이 뿅 소리 들으셨어요? 네, 한번 따라 볼게요. 멋지게. 자, 오늘 저희가 테이블보를 이제 예쁜 레드로 한번 깔아봤는데 정말 레드 테이블보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인 빛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인에서 올라오는 그 거품이라고 그러나요? 네, 기포? 그 기포가 그닥 강하지 않은 게 그쵸. 네, 그냥 젊은 와인인 게 눈에 네. 한눈에 보이죠? 색깔도 빛깔도 이제 맑고요. 그렇죠. 자, 오늘도 아주 멋진 와인 소개해 주신 이영주 소믈리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멋지게 와인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 사이에 일단 피자는 나왔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닭강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고 저희가 술안주로 만드는 음식인데 정말 술도 술이지만 밥이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굉장히 짭조름하면서 달콤해서 네. 밥 반찬으로도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저는 닭고기 중에 닭가슴살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는 네. 그 중동식 그 요거팅 플레인 요거트 소스가 있어요. 네. 새콤달콤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에다가 그 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띠아 네? 찢어가지고 감싸서 이렇게 씩 찍어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또 충동이 생기는데 그렇죠. 아 맛있겠다. 정말 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깨만 이제 듬뿍 뿌려줄게요. 와. 근데 정말 음식이 깨를 뿌리고 안 뿌리고 요 차이만 가지고도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네. 이런 재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닭강정 그리고 피자. 네. 피자는 세팅을 한번 뜨거우니까. 해보고요. 많이 식었습니다. 아, 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소시지로 위장한 그쵸. 그런 쭈꾸미 같은 친구들이 저는 아까 나오는데 순간 새우를 넣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비엔나 소세지 하나로도 너무나 멋진 데코레이션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피자를 올려놨고요. 네, 그리고 쭈꾸미 매운 쭈꾸미 그라탕도 완성. 짠짠짠! 와! 네. 그쵸? 정말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너무나 맛있는 세 가지 음식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저도 얼른 먹어보고 싶은데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향만 맡으시면 냄새만 맡으시면서 얼마나 드시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을 보면 무아기경 형님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음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얘가 뜨겁다는 걸 잠깐 잊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이 눈에서 그 뭐라 그럴까 눈으로 빨아들이는 맛 있잖아요. 너무 강해. 저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세 가지 음식 맛볼 수 있는 행운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방청을 하러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딱 두 분만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혹시 시식하실 분 계신가요? 자 시식하실 분 네 옆에 두 분 네 같이 나란히 나와주세요. 네. 음식 드시면서요 와인도 이렇게 한 모금 드셔보세요. 그쵸 드시면서 네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제일 먼저 그 두 분이 그 생각하고 계셨던 포인트가 비슷했어요. 네. 닭강정 먼저 이렇게 손을 가셨는데 자 먼저 닭강정을 한번 드셔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약간 짭조름하고 달달하면서요 부드럽고 맛이 참 좋은데요? 진짜 정말 음식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찬사가 다 같이 나온 것 같아요. 맛있고 짭조름한데 달달하고 부드럽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치 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쭈꾸미
그라탕 드셨죠? 네. 네. 쫀득쫀득하고 매콤한 게 치즈가 곁들여져 있어서 정말 술 한 줄로 그만인 것 같아요. 어떤 술 생각나세요? 저는 맥주요. 맛있는 맥주와 함께 드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맥주를 누구와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남편이랑. 우리 동생이 좋으신가 봐요. 자,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피자가 남아있는데요. 네. 정말 간단한, 저는 정말 이 세 가지 네. 음식 중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 왠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직접 먹어봐도 네.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일단 하나씩 들고 계시고요. 제가 집어서 드릴 테니까 이 맛을 꼭 네. 기억했다가 제가 집에서 꼭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서희 씨 드시는 동안 마치 좀 그루브한 그런 파티에 오신 것처럼 그런 좀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맛있어요. 근데 왜 피자 맛인데 이게 네. 완전 무슨 깊은 그런 피자 맛이 아니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피자 맛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자 맛. 나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아 이게요. 자, 제가 좀 다소곳하게 맛을 좀 보냈습니다. 약간 짭조름한 그런 네. 느낌도 있네요. 네. 고소하고 네. 자, 지금 설명 들어갑니다. 원래 피자 그 위에 그 토핑이라든지 치즈물이 쫄깃쫄깃하잖아요. 이빨이 쫄깃한 부분을 치고 들어갑니다. 치아가. 네. 뒤늦게 딱 만나는 부분이 파삭함이 붙어요. 아래 어금니와 위에 어금니가 딱 만나는 동안 아자작 하면서 그때 토핑에 올라갔었던 재료의 맛이 납니다. 와! 그것이 바로 그래요? 이겁니다. 그거였어요. 그 맛이었는데 아 제가 그 못했던 표현까지 우리 킹콩 씨가 너무나 자세하게 해줬는데 네. 이렇게 먹으니까요 두근두근 되거든요. 마치 놀이기구 타기 직전에 그런 기분. 와.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정말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고 맛있는 맛이 나는 이 피자까지 저희가 함께 시식을 해봤는데요. 오늘 시식을 도와주신 두 분께는요. 트윈 와인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와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자 네.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네. 자, 네. 그 자리에. 이 맛이 너무 인프트가 강해가지고. 그쵸. 저 미성류가 만든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캥공 씨가 너무나 빨리 만나보고 싶어하는 네. 시청자 퀴즈 정답자분들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네, 문제가 뭐였죠? 네, 오늘의 퀴즈는요. 낙지보다 더 작고요.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되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또 타우린도 풍부한 영양만점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네. 아, 그래도 근데 틀리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계시더라고요. 아까 서희 씨가 세발낙지라고 했지? 네. 아, 그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쵸. 혹시 네. 세발낙지라고 쓰셨으면 제가 정말 죄송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저희가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오! 가장 네. 먼저 손을 네. 이렇게 힘차게 들어주신, 네. 일단은 어디서 오신 누군지 좀, 아, 왜냐면 방송하시면서 계속 이분이 네. 이쪽으로 시선을, 제가 수염을 늘려고 와서 그런지 몰라요. 시선을 계속 주시더라고. 어디 오신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김민지입니다. 아우, 굉장히 예쁘세요. 민지씨, 네. 이게 뚫어지게 보신 이유가 뭐예요? 아, 너무 배고파서. 제가 보신 거 아니고? 네. 네, 너무나 배고프신. 우리 김민지 혹시 정답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쭈꾸미라고 생각합니다. 쭈꾸미? 쭈꾸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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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춰주신 분께는요. 자, 오이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선사이언스 파우더 선블록 EX 플러스 스페셜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게 보이시죠? 선사이언스 파우더 선블록 EX 플러스 스페셜 세트. 네.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인터넷으로 정답 맞춰주신 네 분도 네 저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 맞춰주신 네 분. 자, 오늘 또 미상윤 씨가 뭐 직접 전에도 한번 와보셨으니까 네 분 다 쭉 한번 직접 네. 소개해드릴까요? 첫 번째는 별빛님. 네. 그리고 산골의 엄마가 대단님. 네. 조이님. 네. 두루몽실님. 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네 분께는 커피와 도넛
마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라이프스쿨 스튜디오는요, 네. 진짜 상품도 푸짐하고, 그쵸. 정도 푸짐하고, 먹을 것도 푸짐한 그쵸. 그런 방송이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푸짐한 상품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청객 여러분께 세상 모든 과일의 꿈 델몬트에서 제공하는 바나나 드리고요. 또 톡톡 뽑아 두 장이면 세탁이 완료되죠. LG 생활건강에서 제공하는 테크 간편 시트와 샤프란 시트도 드리고요. 그리고 라이프스굿 스튜디오에서 선물하는 재활용 분리수거 가방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청만 하셔도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드리니까 여러분 방청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두 번째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 두 번째로 했는데 네. 지난번에는 살짝 약간 얼떨떨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두 번째로 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그렇죠. 아, 킹컴도 계시고 네. 정말 너무 피곤이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피곤하게 해드렸나요? 아니, 제가 피곤하게 해드린 거예요? 돈이 너무 세게 왔어. 아, 왜 이러죠? 네. 네, 정말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아, 저도 편했어요. 또 하고 싶네요. 아, 우리 미선님 씨 네.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주 즐거운 그런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음식들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계획 네. 있으시면 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많은 요리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이제 여름학기에 강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때도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선님 씨의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자리해 네.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그 봄의 왈츠라는 그 피아노 손율 같은 그런 남자. 네, 그렇죠. 미상용 씨가 만든 음식도 먹어보고 네. 대화도 참 재밌게 보고. 아마 두 번째 이렇게 방송을 참 편하게 하셨으면 세 번째 우리 누워서 해도 그래서 오늘 뭐 미상용 씨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요리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네. 또 시청자 게시판에 많은 의견들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 방송은요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푸드 전문 채널 FNC에서 여러분과 또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더욱더 맛있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마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지쳐버린 내 옷. 깨끗한 반전이 기다린다. It's a beautiful day. 걸어 만나도 새 옷처럼 LG 트롬 스타일러. 왜 정수기 물도 다시 끓이세요? 우리 아이가 마실 거니까. 의심을 버리세요. 정수기 속 1%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LG의 기술로 정수기를 바꾸다. LG 정수기 의심까지 걸러주네. 800년 왕실에 바쳐진 공진비단. 새롭게 태어나 피부의 시간을 멈추리라. 왕후의 얼굴선은 아래로 향하지 않는 법. 공진향 기엔진 크림 후. 아이고 어리야. 장모님. 로봇 청소기가 좋다던데. 그거 빙빙 돌기만 해. 설마 로봇킹인데. 로봇의 이름을 걸고 킹킹 LG 로봇킹. 라이프 굿 라이브 맛쇼.